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제조업과 소비지표의 호조세에 힘입어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5.16포인트 0.28% 오른 1859.45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한 때 1867.92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49.06포인트 0.3% 상승한 16321.71로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10.81포인트 0.25% 내린 4308.12로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3대 지수는 주간, 월간 기준으로 모두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말 소비지출과 수출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평균인 2.5%를 약간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4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3.2%라고 발표했었지만 수정치에서는 0.8%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지난해 3분기에 4.1% 깜짝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월 시카고 제조업지표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였습니다.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는 이 지역의 2월 PMI가 직전월의 59.6에서 소폭 상승한 59.8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6.4를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한편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도 이번 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최종치가 81.6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1월에 81.2와 시장 전망치의 81.5를 소폭 상회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상 악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도 소비자들의 경제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과 독일에서 양호한 지표가 나온 데 힘입어 대체로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가 1.08%나 올랐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0.27% 상승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독일의 1월 소매 판매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독일 증시가 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로존의 2월 물가 상승률이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2월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0.8%로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0.7%를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달 물가 상승률도 0.8%였습니다. 유럽의 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1%에 미달해 이번 주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등 추가 완화 정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2월 제조 PMI, 즉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진 50.2를 기록했다고 전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1.4에서 12월 51로 떨어진 이후 석 달째 하락세입니다. 지난해 6월 50.1 이후엔 8개월 만에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인 50.1은 웃돌았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제조업이 계속해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춘재, 설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 아이디어의 페리나입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또 신기록이 나왔네요. 그렇죠? S&P 500이 장중 기준,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를 써내려간 것인데요. 시카고 PMI 등 제조업 지표도 좋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예상치를 웃돈 것이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물론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수정치는 좋지 않았었죠. 3.2에서 무려 2.4%까지 대폭 하향 조정되며 깎이는 모습이었는데 큰 악재가 되진 않았던 모습입니다. 이미 2.5% 정도까지 내려설 것으로 마음의 준비를 시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약간 더 안 좋아진 2.4% 정도 결과에는 크게 유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우리 장은 1980부근까지 올랐었죠. 지난주 화, 수, 목, 금 내리 상승한 결과였습니다. 외국인의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월 21일 삼성전자를 대량 순매수한 이후 줄곧 6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이렇다 보니 3월 첫 주를 맞게 되는 이번 주에 과연 얼마 남지 않은 2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선 고용지표가 나오고요. 22 통화정책회의도 잡혀있지만 가장 큰 중요한
방향성을 중국에서 제시할 거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최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양회 정협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부진했습니다. 출발 중 쇼와이드 1부 시작하죠.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초원놈의 증시 타파 신청한 대표님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이레나님. 지난달 보고 또 한 달 지나가 보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기표 여러분, 그리고 펀드맨지 여러분, 외국 증권사 여러분, 증권사의 앞중부터는 우리 동료 반갑습니다. 청성초원놈 신청한입니다. 네, 135만 원까지 올라온 삼성전자, 그리고 황제주 넘보면서 시총 5위에 당당히 안착해 있는 네이버. 외국인들이 이 두 종목만을 핸들링하면서도 1980까지 끌어올린 그런 장이 됐습니다. 3월 첫 주 이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또 2000포인트 언제 가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긴 한데, 60일 이평을 가볍게 뚫어놓은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증권주가 일제히 오른 것을 보고 저는 단기 반등이 여기서 끝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2000포인트 가능할까, 동시만기도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증권주가 뭐 제가 추천하고 조금 오래 걸렸죠. 삼성증권 여러분에게 추천했는데요. 또 한 세 주 걸린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니까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증권주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 개인들이 지금 증권주가 안 된다고 보유한 물량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이 그 월 1, 초, 일 전부 첫날입니다. 월피봇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글쎄요. 월피봇으로서는 지금 2010과 2000, 여러분 보시다시피 2050까지 열려 있어요. 올려있다. 2010과 2050이 열려 있습니다. 상방으로 열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50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2월에.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지금 그 1월에, 2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00은 한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 한 10포인트 저항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정강 후향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은.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1950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관건인데 1910을 찍고 1950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한번 여러분 월피봇을 한번 민감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여러분 뭐 한 월에 보통 100포인트 움직이거든요. 100포인트 움직이는데 어쨌든간 크게 봤을 때 1950포인트, 100포인트 봤을 때 위쪽보다 아래쪽 특히 1950 쪽으로는 한번 분명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 주가 공격적인 매수를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공격적인 매수를 안 해야 된다 쪽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 상세한 거는 제가 수익을 말해야 돼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으니까 많이 볼 것 같으면 저는 1910인데 왜 1910이냐라면요. 지금 주가의 그 매물층 자체가 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2010까지의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 가격대를 넘기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랍니다. 이 매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전 증권 매물의 20%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피봇으로 봐서 1910포인트까지는 찍을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적이다. 그러면 1910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30포인트인데 과연 뭐 한 3% 먹으려고 무리하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요. 이번 주 피봇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 주가 제가 볼 때는 잘하면 꼭지 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상방적으로 2005포인트로 열려 있어요. 한 7포인트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1990 하방적으로 1967인다. 지금 보면 상방쪽은 굉장히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지는 툭툭툭 떨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상승은 뜨문뜨문 갈 때 조금 갑니다. 쌓아가지만 내릴 때는 무너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 피봇을 한번 냉정히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 미국 증시 좋은 나라예요. 미국이 뭐 저도 사회주의 사상 그런 건 아닌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도 경기가 나쁘거든요. 소비자 지수 이런 거 보면 뭐 우리가 미국 매일 방송에 이 지수 저 지수 나오면서 보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미국이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 가장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이제 항공량이거든요. 가장 민감한 게 항공량인데
항공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사들이 지금 통폐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계속 이제 통화를 찍어내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미국 증시 상관없고 우리나라는 역시 상해 증시에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본데 상해 증시보다 영향이 더 큰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물입니다. 선물이 이제 영업이익률 9일 남았어요. 개인들을 과연 이제 돈 먹여줄 것이냐. 내가 볼 때 안 먹여줄 것 같아요. 개인들 걸 녹여버리지 않을까. 털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계속 고객의 특검 인위적으로 집어넣고 이제 자꾸 뭐 13조 하다가 15조까지 일부러 만들고 막 속된 말로 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을 털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더 털어가지고 뺏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들과 외국인 선물 동향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 선물 플러스예요. 플러스인데 플러스 하고 싶은 플러스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은 돈 남았고 외국인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옵션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선물에서도 우리 개인들은 터지고 옵션에서도 양쪽 다 터지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층층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번에 이제 기준선을 무력화시키고 이제는 선행 스팬 2를 무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최고 많이 뜨면 선행 스팬 2의 분기점까지는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0한 8포인트, 7포인트가 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를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식의 21일 평가 갠들차의 이격도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60일 평 자체가 아직까지는 한참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60일 평이 칼날처럼 떨어지고 있거든요. 60일 평이 떨어지는데 갠들차드가 위에 있을 때 항시 매도쳐야 되는 게 정성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금화를 계속 줄여가자.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1포인트밖에 안 떴어요. 근데 선물은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장 자체가 혼조국입니다. 정확한 건 뭐냐? 정확한 거는 지금 지수가 마음 놓고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보통 우리가 2000포인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5입니다. 선물로 치면은. 선물로 치면 2000포인트가 65인데 지금 2000포인트 가까이 돼 가는데 57, 뭐 어떤 뭐 20포인트 잡고 보통 지금 늦어도 선물이 262 정도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근데 지금 선물이 굉장히 낮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 만기에 주가를 가만히 두고 주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올렸어도 뭐 이걸 뭐 콘덴과 베그레이션 같은 그 복잡한 여러분이 설명 못 들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올릴 수가 있다. 지금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는 61평에서 많이 떠 있는 상태인데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거의 수렴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당길 수 있다. 종가 확 당겨가지고 우리 개인들을 굉장히 코너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름 변곡점입니다. 구름 변곡점, 구름 바로 다일까요? 한번 볼 필요 있는데 구름이 다이면은 이 자리가 변곡점이다. 그 변곡점이 제가 볼 때 상승과 연속 상승보다는 하락 변곡점. 여러분 아시죠? 일목균형표에 구름이 항시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구름이 가깝다는 것은 선행스펙 원투가 가깝다는 구름 변곡점. 변곡점이 뭡니까? 곧 주가가 단기 꼭지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가 이번에 여러분 계속 이제 지그재그파죠. 이걸 뭐 우리가 페난트형이라고 하는데 지그재그파에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뭐 75까지가 제한될 것이다 했는데 좀 더 떴습니다. 75포인트까지가 떴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0포인트 아래에서 975 간다. 저밖에 안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또 2100, 2200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를 완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 코스피로 하라 하니까 코스닥 계속 소빙주여가지고 530에서 계속 여기서 여러분들 완전 진을 다 빼버렸죠. 왜 코스피 했으면 좋은데 코스닥 하는 바람에. 근데 아직까지도 뭐 소형주 떠는 X들은 참 무슨 X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코스닥은 제가 더 강력한 매도, 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도 강력한 매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코스피가 떠도 여러분 아다시피 네이버 삼성전자 장세입니다. 아이고, 참네. 네이버 오세네 네이버 쓰다가 저 다른 거 씁니다. 신경질 나가서. 왜? 개인들이 전혀 없는 주식이죠. 외국인과 기획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사가지고 계속하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산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들이 요즘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무지하게 무상으로 사,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수에 큰 영향을 안 주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 산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 알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관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기관들이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포스코 세 종목 산다는 것은 여러분 뭐를 하냐면 주가를 올렸다가 언제든지 일사불란하게 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옵션 만기일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여러분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요. 100포인트 상승했어요. 100포인트 상승했을 때 여러분 계좌를 한번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100포인트 떴지만 여러분이 풍요 속에 빈곤으로 여러분 주식은 안 떴다 가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걸 위해서 삼성 1등주 하는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매수, 뭐 여러분이 수급하면은 상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그게 수급 아닙니다. 돈 먹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 수급이다. 그 다음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신고가 내면서 갔는데 두 종목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거기에 바람 잡는 게 자동차 주인데 어쨌든 간 삼성전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뭐 미국 글로벌 주식 다 필요 없다. 삼성전자 네이버가 플러스 두 종목 다 플러스면 우리 장은 플러스고 두 종목 마이너스면 분명히 마이너스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장고장에 삼성전자 네이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주식은 주가 올라도 안 오르고 내릴 때만 더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음부터 조정받을 때도 무조건 제가 종목 교체해라 하면 1등 종목 사는 우리 센시킹기 여러분 돼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선물의 평균 가격 넘어섰습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지금 255까지 내려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260까지도 열려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5단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258에서 여러분 이 바닥 있을 때 무조건 콜 쪽으로 가라 했는데 죽어도 콜 안 가고 푹 가는 사람들이 무려 1조나 풋이 걸려있습니다. 아하 통제라 참 슬픈 일입니다. 다 깔쳐주고 입에다가 꿀을 넣어도 안 먹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황을 냉철히 보시고 지금 자리는 복지부동 자리다 이 말입니다. 복지부동이 뭐죠? 정지해라 영어로 SDOP 스톱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현금화 주식은 현금화 선물은 복지부동 제가 그 과거에 이 아래쪽에 콜을 갖고 있다면 콜이지만 신규 콜은 여러분 자중하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 더 가더라도 그냥 쳐다봐 보세요. 쳐다봐 보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여러분 글로벌 증시가 대단한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그렇지만 우리 아세아 증시 상해나 일본 증시 요새 동병상련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절대 우리나라 장이 상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우리도 조금 쉬어간다. 그중에 우리나라 장이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장이 그 사이 제일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지만 주가가 하락폭에 62% 반등한다고 합시다. 62% 반등해봐야 여러분 크게 없습니다. 62% 반등한다고 해봐야 주가 자체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2% 반등했나 큰 자리가 여러분 약해 2.5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35포인트 먹으려고 덤벼든다.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서서히 매물대에 다가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물대에 다가선다는 말은 뭐냐면 큰 매물이 있다. 이건 뭡니까? 펀드 매물이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다 물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번 현금화에 주력하면서 하루 쉬어가는 장. 그리고 이번 장세는 이달 장세는 정강 후약월이 될 것이다. 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쉬어가는 날 되시고요. 3월은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을 섬기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충성전남 신장원입니다. 네, 이번에 시작될 3월은 전강 후약 패턴을 보일 거다. 2000포인트를 초반에 좀 넘길 수는 있겠지만 1950포인트까지 심지어 1910선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자제하고 오히려 복지부동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데 언제 팔지 모르니까 이 점도 주의하자라고 당부의 말씀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천놈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볼까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은 뭐 지수 자체는 괜찮았는데 제4 이통주 출범이 불발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락했고 일부 종목은 하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물론 기산텔레콤, 서화정보통신 등 추천주들은 이미 수익 실현하자고 사인을 주시긴 했지만 혹시나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노파심에 AS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요. NC소프트, LG화학과는 달리 거래소 바닥권에 있었던 또 하나의 종목 KT는 20일 저항을 가볍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지수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지난주에 1980선까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 7,800억 원 정도 지난주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한 주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경기선이라고 불리는 121선에 대한 돌파 여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31포인트 지난주 내내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인벽에 갇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조정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난주 이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하락보다는 지금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옆으로 기는 개걸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이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은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개별주들도 그렇고 테마주들도 큰 폭의 상승보다는 약간은 단발성의 움직임으로 보여주면서 상당히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종목별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한 주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의하게 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게 코스피 121선의 돌파 여부 그리고 코스닥은 531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적으로 지난주에 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좀 매수에 임해주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지수 상승을 외국인 쪽에서 견인해 줄지 확인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 에서의 그 통화정책 회의나 중국 양해에서의 회의도 오늘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ECB의 결과들로 변수로 좀 작용한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두 회의의 그 예상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경기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럼 이 두 가지 이슈가 호재로 작용했을 때 그때 우리 지수가 121선 그리고 531포인트 양 지수대의 흐름대가 돌파하는지 체크하는 게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인지를 하셨다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종목들이 앞에서 힘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IT 부품주들 그리고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이 불발이 나오면서 기산텔레콤이라든지 콩택시스템, 서화정보통신, 뭐 바른전자까지 악재로 좀 인식이 되면서 급락이 좀 나왔는데 제가 이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은 이 삼각카페스토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고 나왔던 그런 섹터들이죠. 콤택 시스템도 그렇고 기산텔레콤도 최저점에서 추천을 드렸다가 매도 사인도 드렸던 종목들인데 이 세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 제4이동통신 관련주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또 업체가 선정이 될 때까지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작용을 하다가 주가가 상승하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도 3월로 예정이 되면서 입찰이 3월로 예정이 되면서 기산텔레콤이라든지 콤택 시스템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고서 좀 많은 그런 상승이 좀 나왔는데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항상 주가는 재료에 선반영이 되고 재료가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그런 높아지게 되는데 그 기대치가 높아졌을 때 주가는 급등락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뭐 윗꼬리까지 그래서 많이 윗꼬리까지 치고 빠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해서 지난주에 수익을 챙기는 가점에서 보자 라고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대응했을리라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쪽 섹터들은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개파락을 하면서 급락이 나아졌기 때문에 되돌림 파동은 반드시 한 번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KMI의 제4 이동통신의 재도전 의사가 포함된 내용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단기성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시장이 가장 좀 쇼킹적으로 급락이 나와주었었던 게 IT 부품주들이었는데 이 IT 부품주들 중에서도 OLED 관련주들 악성 찌라시가 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AMOLED 장비 발주를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악성 찌라시가 돌면서 OLED 관련주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죠. SFA라든지 테라세미콘 이런 OLED 관련주들이 뭐 하한가 금방까지 급락하면서 아주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인다면 정말 큰 실적으로 타격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 찌라시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OLED 관련주들 급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여부를 두고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KT이고 하나는 스카이라이프인데 이 두 종목 모두 바닥권에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흐름이 거래소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이죠. 그만큼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현재는 외생적 변수를 의해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부적 흐름을 받지 않을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래소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안정적인 상황에서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수 방어 성격의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바닥권에 있는 이 KT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21선 돌파 여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장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특징적인 흐름이 나왔던 게 장이 50분에 마감을 하고 동시가격 때 거래량이 15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외국계 쪽에서 자기들이 사고 자기들이 받는 자정거래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어쨌든 동시호가 때 장마감 동시호가 때 150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그 주체가 외국계였다는 점 그게 포인트로 잡고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KT 주가의 흐름을 잘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도 21선이 돌파된 흐름 상황에서의 그런 흐름 체크하시면서 61선의 우하향 여부도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61선이 좀 우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이죠. 31,500원 정도, 31,500원이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32,000원 부분까지는 1차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상승의 흐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인데 중요한 게 지금 바닥권인데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바닥도 그냥 바닥이 아니라 쌍바닥권입니다. 25,500원과 25,950원. 그러니까 이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하방 경쟁을 좀 강화시키는 모습이고 박스권의 가치는 흐름이지만 단기 박스권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27,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해서 28,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전저점이죠. 25,500원대를 이탈하고 한다면 손절하는 전략을 해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하방 경직을 강화시키는 두 종목들 그리고 거래소 쪽으로의 조금은 급등보다는 급등을 노리는 전략보다는 안정적인 전략으로 이번 주 외생적 변수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이번 주 출발 화이팅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었던 제4 이동통신 관련주 그리고 OLED 특별히 아몰레드 관련주들은 급락에 따른 되돌림 파동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희망을 주셨고요. KT는 목표가를 전고점 부근인 32,000원으로 제시하셨고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군으론 스카이라이프를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와 소비 관련 지표의 호조세에 힘입어 S&P 500이 하루 만에 다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커플링 보이고 있는 우리 장 외국인들의 오늘까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2,000 포인트 돌파 시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출발 전시 와이드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